이번에 뉴스테이트의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테이트의 총기별 티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매 게임 총기별 픽률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는 점 미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명불허전 S랭크 무기들입니다. S랭크 첫 타자는 예상하셨듯이 베릴인데요. 빠른 연사력과 강력한 데미지로 근접은 물론 반동만 잡는다면 장거리도 순삭시키는 총이죠. 커스터마이징도 두 개나 있는데요. 폭발적인 데미지를 원하시면 C1 옵션을, 빠른 중속과 유리한 근접전을 원하시면 C2 옵션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퀘드드랍 최강 DMR 스르륵도 역시 S랭크 무기입니다. 괴랄한 데미지와 빠른 연사력으로 스쿼드 필수 총기인데요. 커스텀 역시 두 개를 지원하지만 누가 C2 옵션 씁니까? 다음은 이번 시즌 신규 돌격 소총인 M6X입니다. 낮은 데미지와 유효사거리가 살짝 아쉽지만 데미지는 C1 옵션으로 해결이 되고 유효사거리는 연사력으로 씹어먹을 수 있는 현재 베릴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5탄 소총입니다. 근데 베릴이 좋지. 옆 동네 두 친구들에서도 개사기 SMG인 젝터가 여기서도 S랭크인데요. 단발 피해량은 비교적 낮지만 전광석화와 같은 연사력이 해당 단점을 커버쳐주죠. 안정성이 살짝 아쉽지만 그것만 극복하신다면 근접부터 초중거리까지 놀라운 활력을 출력합니다. 커스텀 옵션은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거리까지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C1 옵션을, 반동 제어가 어렵고 지속력에 예민하신 분들은 C2 옵션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랭크 무기로 S랭크들보단 살짝 아쉽지만 랭크 상승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총기들입니다. 예전 적폐 소총이었던 AKM이 지금 A랭크로 내려왔는데요. 데미지는 파괴적이나 연사력이 늘어서 베릴에 뒤처지는 아쉬움을 보이지만 게임이 좋으시면 AKM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베릴을 쓰시고. 현 비조준 집탄율 넘버원 기관단총 F5K가 A랭크를 차지했습니다. 반동도 그닥 심한 편이 아니며 준수한 연사력과 데미지 그리고 비조준 집탄율을 보유한 SMG인데요. 물론 커스텀 벡터의 사기성을 뛰어넘을 순 없지만 벡터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SMG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귀요미 마이크로 우지인데요. 연사력은 빠르다만 데미지와 사거리가 약한 근접 깡패인데요. 근접전에서는 벡터 MP5K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으나 중거리 성능이 두 무기에 비해 아쉬운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A랭크에 순위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2.4의 대표주자 MK47 뮤턴트입니다. 커스텀 전에는 반동로봇 새끼. 하지만 커스텀을 하고 나면 신분떡상을 하여 깡패로 돌변합니다. 연사력과 탄속이 살짝 아쉽지만 파괴력 하나는 엄청나고 반동도 그닥 어렵지 않아서 A랭크 정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친숙한 DMR 스크스입니다. 스르륵보다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미니처럼 탄속이 빠른 것도 아니야. 참 애매한 총기입니다. 다음은 탄속 하나만 믿고 쓰는 미니입니다. C1 옵션이 데미지 증가로 변경되어 데미지가 늘어났고 탄속도 매우 빨라 장거리 성능은 의외로 좋습니다. 하지만 DMR치곤 데미지가 많이 약해서 그냥 스르륵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음은 탱크 메타 형제 M249와 DP28입니다. M249는 중반부쯤에 좌우로 급빠진 때리는 반동만 어떻게든 제어해주시면 스쿼드 필수템 1인자 자리를 유지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으며 DP같은 경우 데미지는 높지만 연사력이 느려 에임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동이 약해 컨트롤만큼은 쉬워요. 근데 이거 쓰실 바엔 AK 쓰는 게 더 나아요. A랭크 마지막은 5탄의 자존심 M416입니다. 비록 데미지가 낮고 물댐도 있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거리 헤드헌터로는 오히려 MCX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초반 싸움을 제외하고는 딱히 쓸데가 없는 B랭크 무기들입니다. 옆 동네에선 M416과 비벼 수 있지만 뉴스테이트에서는 추락을 해버린 소총 스카입니다. 반동도 없고 탄속도 빠르지만 데미지가 낮고 연사력도 M4보다 느려서 선호도가 M4보다 낮아요. 그래도 초반 싸움에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해요. 다음은 옆 동네에선 적폐급 기관단총이었던 TP19 비존입니다. 적당한 연사력, 넉넉한 장탄수, 그리고 안정적인 컨트롤까지 보유하고 있어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벡터 MP5K 우지보다 뒤떨어집니다. 안정성은 우지보다 떨어져, 연사력은 벡터에 못 미쳐, 데미지는 MP5K에 못 비벼, 참 아쉬운 기관단총입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보단 낫죠. 바로 45탄 형제들인데요. 데미지와 연사력은 평타 이상이라 초반전에는 막강한 강자들이나 탄속과 유효사거리가 매우 아쉬워서 B랭크에 앉혔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느려 터진 불법 소총 L8A3인데요. 데미지가 세면 뭐해, 연사력 쓰레기, 조건부 안정성, 탄속도 늘어서 그냥 쓰지 마세요. 퇴! L8A 쓸 바엔 차라리 이 녀석을 쓰세요. 느그16. 커스텀을 하면 연사가 가능해져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커스텀 전에는 퇴! 그냥 쓰레기입니다. M4나 스카보다 안정성이나 연사력이 우위도 아니야. 그렇다고 데미지도 그닥 센 건 아니야. 그냥 쓰지 마세요.
마지막은 제 옆 동네 주총 아스발 부스스입니다. 커스텀을 하게 되면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어 근접촌은 좋을 수 있으나 탄속과 탄막차가 역대급 쓰레기이기에 질캠 혹은 쌉고수가 아닌 이상 쓰지 마세요. 이상 제 개인적인 기준의 총기 티어였습니다. 물론 개인 역량에 따라 B랭크의 무기들도 S랭크의 성능을 낼 수는 있지만 차라리 S랭크 무기들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